뜻을 호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배포한 FSD 베타 V11은 인간의 개입이 더욱더 줄었고 일정 순간 사람보다 훨씬 나은 주행 성능과 선택을 가진다고 합니다. 나인 선택 및 실행이 인간보다 훨씬 낫고 차량 자아가 내린 선택이 인간이 내리는 합리성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하위에서는 미친 성능과 미친 주행 속도를 와 주행의 라인을 지키고 가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성능을 발휘를 하면 앞으로 FSD를 채택하는 운전자가 많이 될 거고, FSD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테슬라 비용 향상에 훨씬 더 이익하고 EPS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엄청난 호재입니다. 기가 발전해서 최근에 주당 5,000대를 돌파했는데, 이제 주당 10,000대 돌파하기 위해서 근무 체제를 교환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3교대로 숙련공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조만간 4교대로 도입해 토요일도 정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가 베를린도 100만대 캐파로 하고, 텍사스도 100만대 하면 엄청난, 공급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불황만 적어대면 테슬라는 300만 대를 넘어 400만 대로 갈수 있는 엄청난 캐파를 증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기가 멕시코도 건설이 시작하면 내년부터 양산 체제로 도입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주금이 가장 싼 주식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인도량은 42만 3천 대를 발표했지만, 이게 수량은 엄청난 수량입니다. 3년 전에 2020년 딜리버리가 1년치가 49만 대 있습니다. 1년치와 맞먹는 수치를 생산한 겁니다. 이런 수치는 앞으로 3년 후에는 테슬라는 150만 대 분기 도달하고 1년에 600만 대 도달하는 회사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바이앤홀드를 하시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사이버 볼트라고 하는 사이버 트럭과 비슷하게 만든 충전기가 시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전기 보관을 보호하는 최상의 솔루션이며 여행용 충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입니다. 엄청나게 예쁘고 충전도 고속으로 잘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판매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인도량이 42만 3천 네, 가까이 인도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르웨이 인도량이 9,462대로 역대급입니다. 2위 폭스바겐에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이 그래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성장세는 엄청납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에서도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3월 말 기준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모델 Y로 중국에서 랭킹 1위입니다. 랭킹 2위는 모델 3고, 중국에서 3위를 차지한 BYD 한을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배력이 엄청납니다. 모델 Y와 모델 3가 두개 합치면 거의 1, 2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압도율이 엄청납니다. 내용 설명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테슬라 인도량 발표하였습니다. 테슬라 인도량 42만 2875대입니다. 생산은 무려 44만 대를 하였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42만 대입니다. 시장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 폭등할 것 같습니다. 엄청나입니다. 기존 레거시 자동차는 마이너스 30% 생산이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인도도 폭등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엄청납니다. 보통 테슬라이크와 기존 게리블랙 여러 테슬라 블리스트 예측치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